실어드립니다. 문정현의 파워업입니다. 하체 스웨이 많이 들어보셨죠? 하체 스웨이란 말 그대로 하체가 좌우로 움직이는 걸 하체 스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체가 좌우로 움직이면 보기 안 좋을 뿐더러 덩달아 상체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체가 흔들리게 되면 나에게 알맞는 스윙을 할 수가 없는데요. 하체가 고정이 되어야만 나에게 맞는 회전을 할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하체가 움직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겠죠. 이런 하체 스웨이가 나오는 이유는 과한 회전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과한 회전이란 나에게 맞지 않고 큰 회전을 만들면 만들수록 나오는 문제점인데요. 테이크어웨이를 멀리멀리 보내려 하면 할수록 하체의 움직임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체를 움직이게 된다면 당연히 잘 맞지 않게 되겠죠. 나에게 맞는 스윙을 위해서 제자리에서 몸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테이크어웨이를 멀리 보내려 하면 할수록 하체는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됐을 때 제가 한번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네, 억지로 쳤지만 하체가 움직이게 되면서 비거리 손해도 나오고 정확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하체 스웨이 문제 해결 방법은 두 개의 선만 지키면 되는데요. 두 개의 선이란 상체와 하체의 선을 말합니다. 상체와 하체는 제가 이렇게 스틱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깨와 골반에다가 이렇게 스틱을 둔 상태에서 어드레스를 취해줍니다. 그 상태로 테이크어웨이는 멀리 보내는 느낌이 아닌 왼쪽에 있는 스틱의 끝이 공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공방향으로 가게 됐을 때 나에게 알맞는 테이크어웨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맞지 않은 테이크어웨이는 몸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옆으로 이동했을 때 왼쪽 스틱의 끝이 공을 가리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의 스틱의 끝이 공을 가리킬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 다음 그대로 제자리에서 끝까지 회전을 했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상체와 하체의 나지가 이 선이 두 개 선이 그대로 일정하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야지만 올바른 스윙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다운 스윙을 할 때는요. 두 개의 오른쪽에 있는 스틱의 끝이 공방향으로 함께 넘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왼쪽에 스틱의 끝이 공을 가리킨 상태로 테이크어웨이. 그 다음에 그대로 백스윙을 해줬을 때 두 개의 선이 일정하게 맞는지 체크. 두 번째 다운스윙을 할 때는 이 오른쪽에 있는 스틱의 끝이 공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스틱으로 선을 그어서 보여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스웨이가 났을 때, 두 번째는 올바른 스윙을 했을 때 스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테이크어웨이를 제가 인위적으로 멀리 보내볼 거예요. 멀리 보낼수록 좌우로 하체가 움직이게 되겠죠. 네, 당연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체가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몸이 고정되지 않고 맞는 회전이 들어가지 않아 비거리 그리고 방향 이 두 가지를 모두 잃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스윙입니다. 최대한 백스윙을 시작할 때 테이크어웨이는 내가 왼 어깨가 공을 가리키게 한 번, 두 번째 백스윙을 했을 때 상체와 하체의 라인이 맞는지 체크, 두 번째 다운스윙을 할 때 스틱의 끝이 함께 공으로 다가게끔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지켰을 때에는 비거리와 방향성 둘 다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선을 지킨다고 하면 스웨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 방법을 우리 예원 아나운서와 함께 해볼까요? 일단은 드라이버를 치지 않고 스틱으로 연습을 해볼 건데 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손을 크로스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깨에다가 주먹 쥐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요? 네, 주먹 쥐고 그냥 철봉하듯이 주먹 쥐고 아. 편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네. 손은 크로스로. 크로스로. 그렇죠. 그렇게 어깨 그대로 붙여주세요. 하체는 제가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대로 왼쪽에 있는 어깨 스틱이 끝이 공으로 가리킨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만 해주셔도 여기 나에게 맞는 테이크어웨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 상태로 그대로 쭉 공을 지나가도록 백스윙을 해줘요. 이때 상체와 하체의 라인이 지금처럼 옆에서 봤을 때 알맞게 들어가면 맞습니다. 근데 하체 네. 스웨이가 들어가게 되면 회전이 안 나오도록 하겠죠. 자, 그 다음은 다운 스윙인데요. 두 개의 오른쪽에 있는 스틱의 끝이 공 방향으로 그대로 회전해준다. 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발끝 톡까지 해주시면 네.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한 번만 혼자 해볼까요? 자, 네. 이렇게 끊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왼쪽에 스틱의 끝이 하나. 그렇죠. 두 번째 스틱의 끝을 지키고 둘. 너무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스틱의 끝이 공방향 발끝톡. 네, 잘했습니다. 네, 이렇게 몸에 회전을 움직임을 주면 네. 훨씬 더 스웨이라든가 또는 회전량이 좀 더 많아져서 정확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연습장 갈 시간은 없고 이런저런 이유로 공이 맞지 않는 분들께 충분한 집에서 연습한 후에 라운드를 나가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선만 잘 지켜서 나에게 알맞는 유연성과 회전을 찾는다면 오랜만에 나간 라운드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체 스웨이 반지를 위해 스틱의 왼쪽 끝이 공을 향하게 테이크어웨이를 하고 백스윙 펌에서는 두 손의 모양이 같아야 합니다. 다운스윙을 할 때는 스틱 오른쪽 끝이 공을 향하게 회전해 줍니다.